오전에 또옆 방송에서도 뵀는데, 네네. 네, 바쁘시죠? 이렇게 두 곳을 왔다 갔다 하기가. 하지만 저는 늘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보고 네.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 뜨거운 테마죠. 이수 앱 지수네요. 네, 네. 지수. 네. 지금 설레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맞아요.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19를 극복을 해야 되는 현재 사회에서는 그 좋은 이슈라고 볼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안전성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니면 그다음에 그렇죠. 노바백스도 당장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존슨앤존슨 얀센도 지금 네.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다음 타자가 될그 백신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업체를 딱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까지 이제 공개를 한 상황은 아닌데 이런 얘기는 했어요. 8월 정도에는 해외에서의 그 백신을 우리나라 한 업체가 또 위탁 생산을 하게 될 그렇죠.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시장에 흘린 바 있기 때문에 그 타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돌아가는 여론으로 봤었을 때에는 모더나 아니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양대 산맥으로 갈려 있는 그런 최근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더나 위탁 생산하면서 관련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막 네네. 좀 부각이 되기도 했었죠. 네, 모더나 같은 경우에 또 유통을 맡고 그렇죠. 있는 회사가 이제 GC 녹십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그런 또 변동성도 있었었고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세계에서 너네끼리 소위 말해서 임상하고 또 접종을 하기 그렇죠. 시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안전성 그리고 유효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나타내다가 최근에 유럽 의약품청에서부터는 일단은 정식 품목 그 등록에 있어서 또 허가를 그 신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허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에 있어서 수급에 차질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스푸트니크도 확실히 또 대안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수웹지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을 우리가 이제 접종을 이 백신으로 시작을 하기 한다면, 시작한다면 위탁 생산을 정말 맡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한국 코러스가 일단은 위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맡으면서 또이 안에서 또 감당이 안 된다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업체 가운데 하나가 또 이수 앱지스인데 스푸트니크 백신에 있어서 기술 이전 때문에 그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동시에 같이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회사가 이수 앱지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만을 놓고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 그런 시장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그래도 한 7%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그렇습니다. 있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다른 백신들이 지금 혈전 우려대금 있는데 이건 지금 없다는 걸로 지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뭐 워낙 또 이게 상황들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수앱지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주로 뭐 이트론도 나오고 EID도 네. 나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앱지스를 보시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 이전에 있어서 가장 먼저 국내 기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이전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점에서 점에서 일단 이수앱지스를 골라봤고요. 또 대장주 어느 업종이라든지 또 어느 테마라든지 또 대장주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장주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후발주자들도 또 비슷한 그렇죠.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그래도 시세가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면 이수웹지스가 단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급등했는데 뭐 매수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매매 전략 어떻게 좀 지켜볼까요? 이게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점에 알고 봤더니 스푸트니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모더나라든지 전혀 다른 제3의 백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일단 기대감을 안고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혹시라도 새롭게 접근을 하셨던 신규 진입자분들이라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요. 13,000원 후반권 있죠. 13,000원 중후반권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하방이 또 열려 있다라는 점, 이런 변동성을 감안을 해서 리스크 관리 가격을 항상 선정을 해 놓으시고 투자 접근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